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죠? 오늘은 트랙터를 상체해주러 왔어요. 좀 큰 트랙터인데 4.5톤 갖고 들리긴 들릴 겁니다. 지금 왼쪽 밭 위에 있어갖고 지게차가 들어가면은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랙터를 이곳까지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게차는 그 상하차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환경이 안 좋은데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걸 떠갖고 나오려다가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고 또 땅이 안 좋으면 트랙터를 떨어뜨릴 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제가 트랙터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들어올 겁니다. 제 단거리에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지금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앞뒤 운전은 잘 하시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셔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트랙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작은 트랙터 같은 경우 또는 경운기나 이런 농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구사리 걸거나 슬링바를 이용해 갖고 상차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어디를 떠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어디 떠야 되는지 이 트랙터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무게중심 잡기가 쉽지 않겠죠? 이 상태라면 어딜 떠야 될 것인가, 과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예전에 이제 잔디, 그, 인조잔디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딜 뜨냐면은 가운데 집어넣어갖고 발을 벌려서 바퀴를 뜹니다. 바퀴. 바퀴를 뜨는데 이제 이 경우는 어디 떠야 되는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주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뜨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들어오면 돼요. 이제 보면은 오른쪽을 화물차 앞으로 보낼 것인가 왼쪽을 화물차 앞으로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화물차가 전진으로 들어오든 후진으로 들어오든 결정하시면 되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 중심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는 다양한 물건들을 들고 내리기 때문에 정말 해도 해도 매일 다른 일이 생기죠. 새로운 일이. 이창은 보세요. 어디? 똑같은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숙제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는데 조금 중심이 안 맞았어요. 이쪽이 무거운데 잠깐만. 왼쪽으로 지금 기울어지죠. 다시 발 조정을 하죠. 자정발로요. 왼쪽으로 좀 더 옮겨주면 돼요. 중심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봅니다. 자, 약간 끄덕끄덕 하긴 하지만 들리죠? 이대로 저는 움직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제 후진만 조금 해주면 되죠. 회전은 안 하는 게 좋죠. 지금 중심이 잡히긴 잡혔는데 조금 불안한 상태죠. 만약에 이 상태로 운반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게발과 이 트랙터를 묶어줘 버려야 되겠죠. 자, 현재 이 상태는 왼쪽이 화물차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전진해서 들어왔고 제가 잠깐 후진을 해줬습니다. 이제 들고 앞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좀 긴장되는 순간이죠.
다행히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지게차가 1m로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이는 그 동선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없나를 잘 살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화물차 사장님과 여기 하주분과 옆에서 신호를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정확한 규격의 그 파레트 같은 규격 제품이 아닌 경우 안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하차하면은 내려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뜨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런 경우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냥 멘붕 오는 거죠. 트랙터가 꽤 비싸거든요. 자, 부드럽게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조작은 유압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 울컥울컥 해서는 안 되죠. 부드럽게, 부드럽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들어주면은 저 바퀴 밑에 산승각 또는 오비키라는 그 4x4라고 부르는 나무를 보여주고 있죠. 왜 고입니까? 트랙터가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여튼 뭐 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랙터 같은 경우 하주분의 요청대로 제가 뜬 거죠. 제 맘대로 떠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자, 이제 무사히 상차 끝났고 하차까지 해달라는데 하차하는 곳까지는 제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지게차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또 그쪽에 거래처가 있으시다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제 작업 비용만 받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랙터 상차. 만약에 지금은 제 제자리에서 화물차 얹어놓기만 했기 때문에 다른 안전장치를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저걸 들고 이동을 해서 상차라거나 뭐 화차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묶어줘야 되죠. 묶어줘야지. 지게빠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충격에도 떨어집니다. 자,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났고 철수하는 길인데 이날 비가 왔었거든요. 지금 제 지게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온 지게차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냐, 지금 가다 보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것을 세게 지나가면은 센스에 불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세륜기도 안 타고 있죠. 공사 현장은 세륜기 있어요. 바퀴 닦는.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제 지게차는 필히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오죠. 지금 이곳, 이런 곳 옛날 노랭이 타고 다닐 땐 그냥 막 달려 수륙량용 차처럼 막 달려가도 괜찮았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고지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살살 다니면 되죠. 저런 곳에서는. 그러나 가끔 한 번씩 그 센스 체크불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일을 망쳤다고 보면 되죠. 속도가 안 납니다. 지게차가. 작업은 가능한데 주행할 때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저런 데는 살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지게차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안전 운행. 지게차는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했고 폭염도 다 지나갔고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또 아자아자 힘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전국에 계신 많은 지게차 사장님들 그리고 지게차 조정하시는 우리 기사분들도 열심히 이 가을을 맞이하여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작업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쉬운 작업도 또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해서 작업하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차분하게 작업할 땐 차분하게. 자,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